거의 안 나와. 으이! 됐어! 70 정도 될 것 같아. 헤비의 그 반응이었고 다음으로 봤는데 이거 죽어가는 시점에서 초원수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고3 조금은 강한 스펙으로 초슬로 로드 중에 강한 스펙으로 해서 조금 예민해 있는 대상어들을 좀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에? 1.5 쇼크 30이 아, 예, 예. 상관없어. 슬로우하게. 왔다. 아, 진짜. 야, 바로 오네, 슬로우하게 하네. 와, 크다, 이거. 우와! 우와! 야, 크다, 이거, 사이즈. 고기가 안 온다, 안 와. 와, 뭐니 이거? 아, 절로 가냐. 저거 가요, 빨리 좀 나가야죠. 와, 씨. 박았다. 아, 박았어. 와, 터졌다. 와, 너무 커, 너무 커. 와, 거기가 너무 커, 너무 커. 야, 감당이 안 된다, 씨. 야, 그거이 무조건, 아, 이거는 이 정도면 진짜 큰 건데. 아까 바닥에서 불꽃 빛이 바로 반응이 왔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컸습니다. 보니까 당겨도 꺼지지 않는 게 사이즈가 컸다. 40g대 롱지그 스타일 슬로우징으로 한번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에 멈춰 치는 게 굳이 들어왔네요. 있긴 있는데 다른 거에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해가 많이 올라오고 피이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한번 오겠습니다. 야, 저 시원성은 다르네. 아, 이 정도 먹겠다. 오, 세다. 따라 왔다. 오케이. 아, 대구마이 됐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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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됐어! 아, 야, 빵구라 이거! 와, 나이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와. 올라와. 중간에! 탑다 더 걸리고!
제빵어 지금 쇼슬러에 나왔는데 요 프론트 후계 지금 걸렸습니다. 여기 프론트 후계 보시면은 프론트 후계 딱 고기가 걸려 있는데 아까도 이렇게 바닥에서 원피치 그리고 반피치를 조금 섞어가면서 살짝 빠른 템포로 이어갔는데 폴링보다는 착착 올릴 때 한번 땅 때렸습니다. 그런 경우의 패턴은 보통은 이렇게 정확하게 후기 여기 걸리는 겁니다. 지금 윗턱에 정확하게 윗턱에 지금 걸렸는데 자, 이런 경우는 지금 활성도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예, 올라오는 지그에 반응을 한다는 건 아직까지는 활성도가 많이 살아있다는 건데 빠른 스타일보다는 느린 스타일 이렇게 지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 패턴이 바다가 하루하루보다 1시간, 2시간도 이렇게 바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낚시는 계속 쇼슬로우로 하고 지금 라인이 보시면은 많이 상했습니다. 라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다 상했는데 그 정도로 아까 파이팅 시에 합사도 걸려가지고 좀 애먹고 아, 아침에 고기 그렇게 못 잡다가 한 방으로 이제 낚시 끝냅니다. 이제 계속 쇼슬로우로 전개를 몇 번 해보고 한 번에 바이트를 받을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기 들러서 한 컷 찍고 이게 쇼슬로우의 위력입니다. 물론 아침에는 못 잡았지만 쇼슬로우의 위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아, 사이즈 좋습니다. 한 70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사이즈 야 이쁩니다. 자 얘는 바로 빨리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얘 하나 때문에 신발까지 젖어가면서 그냥 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놔주겠습니다. 오, 여기 있다. 간다. 제일 간다. 오, 힘내. 주고 올려 멋어 좋아 쇼징이 처음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남겨놓고 누구나 간편하게 영상만 보면은 저처럼 처음 했는데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손맛 죽입니다.